제가 또 시간을 너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지금 국사는 심화 선택에서 심화 필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능 시험 치야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약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은 천안함은 누가 일으켰느냐 하면은 모른다가 답이, 모른다가 답. 그렇겠네. 만약에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만약에 문제를 내면은 이북이다, 그게 답이에요. 그럼 답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겠네. 어? 그래, 마무리 하겠지만은 솔직히 제가 지금 저는 교장 아닙니까? 그럼 시험 못 지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아닌데, 저 자파 정부 들어서면 우리 시험 문제 낼 때는 답이 모른다가 답이고, 또 이제 한 3년 뒤에 또 정부 바뀌고 나면 또 그때부터 답이 이북이 답이고, 그런 놈은 나라가 지금 대육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은 그 답이 말고. 그리고 제가, 언론인들도 조금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이번 이 사건은 제가 언론풀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국민이 제일 많이 보는 시간대에 저를 좀 초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날도 TV 요새 연락이 와가지고 오라 그러대요. 나는 제사 안 지내고 올라와가지고 그 9시 40분 판 뉴스 그거 하고 왔는데 그거 4분밖에 안 돼요. 4분. 어제 처음에 1시간 주택에서 올라왔는데 20분밖에 안 돼요. 그러고 내 말 할 시간을 보면 야 할머니 하다가 시간 나가버리라니까. 그건 하나만 하고. 그래서 저한테 다음은 30분이든 50분이든 안에 좀 제일 국민들이 많이 보는 시간, 좀 제가 학교 교장으로서 느꼈던 분야는 이 교과서뿐 아닙니다. 이 교과서라는 거는요, 정치인들도 각성해야 되고 교육부도 각성해야 되고 교장도 각성해야 되고 역사 선생도 각성해야 되고 전부 총체적인 그 부실의 달걀 새끼가 지금 이 역사 교과서예요. 맞아.